신곡 파이어워크로 돌아온 둘, 셋 바라봤어. 안녕하세요, 라뷰입니다. 너무 좋다. 끝! 라붐 지인이 베스트 5. 1번. 1번. 뭐게요? 데뷔 무대. 맞아요. 1번은 데뷔 무대입니다. 두 번째는 우리 같이 다이어트 안 했을 때 음식 파티였나. 안명도 막, 아, 나 오늘 뭐 먹어? 이런 거 없이. 그냥 막 나는 빵, 넌 족발, 넌 떡볶이 막 이게 맞아, 너무 맞아. 생각이 나고 세 번째는 비슷한데 회사 식구들이랑 다 같이 활동 끝나고 연말에 파티할 때 인정. 네, 이때 저는 진짜 세상 행복한 것 같아요. 뭐. 네 번째는 Always 라붐이들과 함께 할 때. 저거 지금 할 거 없어서 지금. 아, 이거 진심이에요. 근데 얼굴 왜 빨개져요? 아, 야? 5번 이거 좀 볼게요. 휴가 갔다 왔을 때 보면 그렇게 반갑고. 맞아. 먼저 알아, 먼저 알아, 먼저 알아. 이렇게 좀 떨어져 있다가 만나면 그렇게 보고 싶다. 먼저 알아, 먼저 알아. 그래서 공백이 필요해 항상. 네, 이렇게 뽑았습니다. 짠, 저의 행복한 순간 베스트 5는요. 처음에 이제 라붐이 탄생된 저희 데뷔 일이 정말 행복했고. 두 번째는 인정, 인정. 일 끝나고 다 같이 회식할 때 정말 인정, 인정. 아우 너무 네, 좋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때는 컴백해서 라떼 만날 때. 세 번째 제가 이거 제일 좋아하는 건데 일 끝나고 차에서 수다 떨 때 그렇게 인정, 인정. 스트레스가 많이 풀리고 행복해, 네, 막, 네, 너무 해요. 즐겁더라고요. 마지막은 활동하면서 모니터 하는데 좀 잘했다 싶을 때 인정, 인정, 인정. 그때 그렇게 뿌듯하고 막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뽑았습니다. 와. 행복했던 순간 베스트 5. 1번 활동 끝나고 회식할 때. 회사 회식할 때 너무 행복해요. 인정. 이거 너무 인정이고요. 2번 무대에서 라떼들의 응원 소리가 인이어 소리를 뚫고 들어올 때. 그 짜릿함 너무 행복합니다. 3번 부르케 활동 끝나고 멤버들이랑 5명이서 맥주 마시러 간 적이 있거든요. 맞아. 잊을 수 없어요. 재밌었어. 인정, 인정. 4번 콘서트 팬미팅 같은 걸로 라떼들을 가까이서 만났을 때 그때 행복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5번 컴백 무대 할 때마다 항상 떨리고 설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것만의 행복감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인정, 인정. 저는 짜잔, 노래를 다 같이 불러줬을 때, 이 무대하면서 팬들 목소리가 딱 들릴 때 팬들이 진짜 묘하더라고요. 그쵸, 인정, 인정. 두 번째, 안무를 함께 만들었을 때 그 끝나고 나서 이제 반응을 보잖아요. 좋으면 너무 성취감이 좋더라고요. 러브게임 특히 그때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컨셉을 시도한 뒤 좋은 반응. 이때도 체온 때 특히 뭔가 좀 짜릿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짜릿했어요. 짜릿. 그리고 팬들이 4주년 기념 사진 전시회 이벤트. 아, 맞다. 짜릿짜릿. 그리고 5번 회사 식구들과 함께 전체 MT를 간 적이 그때 있어. 맞아, 있죠, 있죠. 맞아. 그때 진짜 많이 먹고. 맞아, 완전. 그때 진짜 잊지 못하는 재밌었어. 기억으로 남아서 저는 베스트 5를 이렇게 뽑았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 1번 데뷔했을 때가 가장 행복했죠. 아무래도 인정, 인정. 꿈을 이뤘으니까 첫 번째 꿈을. 두 번째 팬분들을 만날 때, 이때는 정말 항상 행복한 것 같아요. 정말. 맞아요. 인정? 인정. 인정. 너무 인정. 광인정. 3번 생일을 멤버들 그리고 팬들과 맞이했을 때, 무대 위에서 맞이했을 때. 인정, 그때 인정. 이제 팬분들이 막 이벤트 해주시고 나갔는데 슬로건을 이렇게 들고 계셔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막 케이크 막 이렇게 해서 주고 그때 되게 행복했었어요. 인정, 인정. 그리고 4번 내가 만든 노래를 사람들이 좋아해줬을 때. 인정, 인정. 이 노래를 좋아해줬을 때
그때 정말 성취감을 엄청 많이 느끼고 정말 행복했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5번 지금 이 순간. 와, 역시 작사가. 컴백 준비하는 지금 이 순간이 좀 많이 행복해요. 금방 나와서 뵐 생각에 행복합니다 지금. 박수! 박수!